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수익성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수익성 반등에 성공했다. 본격적인 회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.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3.4%, 기아차 영업이익률은 4.8%를 기록했다.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빼어난 성적표는 아니지만 과거 수년 동안 부진해서 반등했다는 의미는 있다. 실제로 전년 동기 현대차는 영업이익률이 0.4%포인트 좋아졌고 기아차는 무려 2.4%포인트나 좋아졌다. 글로벌 판매가 위축된 데다가 저가차 중 비중이 커지고 환경 규제와 관련한 법적 비용, 연구개발 R&D 비용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. 실제로 1분기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6.7% 감소했다. 물론 최상위 그룹과 비교하면 현대차와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. GM이나 폭스바겐, 포드는 모두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6%를 넘었고 심지어 다임러는 영업이익률이 7%를 초과했다. 하지만 같은 기간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량과 영업이익률을 높였다는 것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가 선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.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올해를 V자 회복 원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.